특히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빠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선수 때 그렇게 해왔고 지금 선수들한테 많이 강조를 해요. 특히 지금 뭐 포지션 가드 있고 윙이 있고 센터가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이거를 3등 공부를 해서 나눈다고 하면 이게 빅맨이라 치면 빅맨의 길은 이쪽이에요. 가운데. 예? 네? 그러면 윙은 어디겠어요? 이 양 사이드죠? 네, 이렇게 달려줘야 되니까. 그럼 가드는 어디겠어요? 가드는 다 가야 돼요. 사실은. 가드가 볼을 이제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대신 가드가 가다가, 예를 들어서 3대1,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속공선체에서 3대2나 2대1이 많이 나오잖아요. 수비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도 있고,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은 일로 가갖고, 그러면 이제 리바운드 잡은 세컨브릭이라고 그러죠. 꼭 이제 빅맨들이 볼을 주고, 가드가 치고 나가면 뒤따라 가는 게 이제 이 라인이죠. 가드가 이렇게 가다가, 예를 들어서, 찬스가 안 났을 때, 사이드로 싹 비켜줘요. 네? 그러면 이제 빅맨이 그 자기 길을 쫙 들어가게 됩니다. 왔다 갔다 한 번씩, 지금 한 것처럼, 뭐, 지금 속공 드릴을 할 거예요. 처음부터 제가 공을 튀어주면, 센터가 잡고, 가드를 주면, 윙이 뛰는 거. 지금 근데, 8명이 나눠서, 포맨 브릭을 할게요. 포맨 브릭. 근데, 이렇게 갔다 한 번, 저희는 한 두세 번씩 하거든요, 연차. 네. 그건 안 되니까, 가갖고 멈추고, 그다음 두 번째 멈추고. 그러니까 쉬워요. 제가 이제 볼을, 빅맨이 이렇게, 네 명이 이제 서 계시면 제가 볼을 튀어 드릴 거예요. 그러면 빅맨이 볼 때 니방을 잡게 되면 가드만 남겨놓고 양쪽 뛰세요. 그러면 오늘 이제 가드가 볼을 잡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첫 번째 내요. 네? 그럼 이제 빅맨이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서 갈 때는 반대 사람 내요. 네?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드로 치세요. 그러면 이제 빅맨이 세컨 브릭으로 내요. 어렵지 않죠? 한 번씩 한 번씩. 저기 한번 했다 스톱하고, 사실 그 네 명씩 한번 짜주시죠. 고등학교 어렸을 때 그 누군가 있을 거고, 그 멀리서 들어가고, 늘 앞을 봐요. 그냥 선수라서 가드라서 그런 일을 하는데,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, 자기도 그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. 기본 따라 패션 바로